누워봐. 마사지 해줄게. 누워봐. 부부에겐 일상이라는 배 마사지. 시원해. 그럼 시원하라고 하는데 시원해야지. 내가 장애가 생기면서 결혼을 못할 거라고 결혼을 포기했단 말이야. 근데 자기를 만난 것도 너무 신기했는데 마사지도 이렇게 맨날 해줘. 자기는 안 변하는 사람 같아.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야. 화장실 갔는데 혈변이 손바닥만한 핏덩어리 3개가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걸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언제 암이 될지 몰라서 1분 1초가 급하다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했어요. 33. 꽃다운 나이에 대장을 전체 절제하고 대변 주머니를 찰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근데 나도 나지만 자기도 얼마 전에 용종 8개 뗐잖아. 아이, 그건 뭐 용종 그건 별거 아니잖아. 그건 그냥 염증인데 뭘. 나는 문제가 있는 게 없어졌으니까 괜찮은데 자기는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른다니까. 그래, 알았어. 건강관리 잘하면 돼. 한아름 씨가 진단받았던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은 대장 및 직장에 수백에서 수만 개의 선종이 발생하는 유전 질환인데요. 선종성 용종의 경우에 5에서 10년의 세월이 지나면 100%에 가까운 확률로 대장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최준용 씨가 알았던 염증성 용종이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이 염증성 용종은 떼어냈더라도 체내에 염증이 많이 발생하는 상태가 유지되면 언제든지 재발하고 염증이 체내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만성 염증성 질환은 물론이고 암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틈틈이 운동을 한다는 아름 씨. 그런데 준용 씨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자기 스쿼트 해봐. 그 당신 해야 돼요. 테레비나 볼게. 자기도 해봐. 아니 나는 안 해. 난. 아유 맨날. 아니 난 싫어 난.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면역력을 챙겨야 돼. 왜? 아 감기 걸린다고. 아 정말 진짜. 내려봐.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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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번 아파봤잖아. 건강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 중요하지. 자기 건강검진 했을 때 폐기종 나오고 이래가지고 난 자기가 너무 걱정돼. 걱정 안 해도 돼 난. 아프다. 나 좀 앉자. 아니 뭐 그거 하고 앉아. 아니 아파.